네, 오늘은 라이프 위너의 저자 최혜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라이프 위너 작가 해원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작가님 이제 그 직업이 굉장히 많으시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더라고요. 어떤 일 하시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라이프 위너 작가로 지금 작가가 되었고요. 원래는 지금은 직장 생활 하고 있어요. 17년째 직장 생활 하고 있고, 그리고 90만 재테크 카페에서 강의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SNS 인물류 세 가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물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약간 마케팅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잡러예요. 네. 그 자전거 광고도 하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기회가 생겨가지고 자전거 광고 촬영도 했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 네.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작가님이 이제 거의 처음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자전거를 좋아하고 이 자전거에 대해서 네. 이제 광고를 받았을 정도니까 얼마나 영향력 있으신 분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서 일단은 자전거 국토종주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국토종주 그랜드슬램이라고 해서 12개의 코스를 다 합치면 한 1800km 정도 돼요. 그래서 12개의 코스, 1800km 정도가 되는 코스를 두 구간 빼고 다 혼자 했어요. 제주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막 산도 막 타야 돼요. 막 이화령 같은 그런 좀 언덕도 있고 그래요. 그런 곳들을 다 제가 자전거 너무 좋고, 약간 그 자전거를 탈 때마다 있는 그 성취감이 있어요. 아, 내가 해냈다. 그리고 약간 이게 종주 수첩이라고 해서 수첩에다가 도장을 찍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걸 찍을 때마다 되게 뭔가 뿌듯함과 성취감이 있고, 또 내가 막 굴러가지고 자전거를 타면서 내가 그 100km, 200km 되는 거리를 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국토종주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들을 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회가 와서, 네, 자전거 그 브랜드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광고 촬영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 근데 되게 저는 감사했던 게, 서울에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쵸. 자전거 관련된. 근데 제가 됐다는 게 일단 너무 신기했고, 되게 감사했고, 그래서 여의도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막 진흙탕에서 막 굴르고. 그랬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억이었고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N장로로서 또 이제 인플루언서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네. 그 작가님이 진짜 그 과거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네. 과거에 일단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텔레마케터 일을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집이 조금 어려웠어요. 네. 집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제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했고, 이제 일을 빨리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생산직 교대 근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텃세가 너무 심해서 선배 언니들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를 그만둔 다음에 이제 텔레마케팅 일을 했는데, 이제는 진상 고객님들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막 욕을 하시고, 막 그때는 막 지금처럼 이런 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있지 않았던 시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많은 진상 고객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막 화병 생기고, 막 화장실에서 울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나는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갈급했던 부분이 배움이었던 거예요. 배움. 저는 좀 공부를 좀 하긴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이제 집이 어려우니까, 나는 그냥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계속 저에게 남아있던 갈급함이,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좀더 배우고 싶다. 근데 우리 집이 저에게 뭔가 학비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내가 벌어서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야간대학교를 들어가서 주경야독을 4년 동안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왕 하는 것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막 잠도 안 자고 과제 막 하고 해가지고 이제 수석으로, 주야간 통틀어서 수석으로, 과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야, 우리 집은 가난해 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하면서 네. 그냥 현실에 그냥 안주하거나 좌절감이나 패배감에 젖어 살기가 쉽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움직이게 했던 거예요, 작가님은? 일단은 삶이 좀 변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찌질한 모습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막 피곤해서 이렇게 일 끝나고 버스에 타서 집에 가는데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들이 막 꾸미고 시내에 가는 거예요. 네. 너무 그 좌절감, 네. 패배감, 네. 약간 그런 것들이 저를 좀 움직이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신세한탄보다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나는 달라질 거야. 나도 변할 수 있어. 내가 네. 그거를 정말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씩 그게 원동력이 돼가지고 그럼 내가 지금 내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하나씩 그래서 도전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기회가 오기도 했고 네. 네, 결과가 오기도 했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지금 가진 형편이나 사정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지만 바꿔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가장 먼저 뭘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한 거는 자존감이 낮았어요. 네.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네. 저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 거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아. 감사할 네. 일들이 많은데 네. 자꾸 옆에 있는 친구, 사람들을 보면서 아, 쟤는 이게 있는데 나는 왜 이게 없지? 그거에 집중하면서 사니까 인생이 너무 우울했고 그리고 그 직장생활 언니들이 막 괴롭혔다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전학을 많이 다녀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았어요.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아, 이 자존감을 먼저 끌어올리는 게 순서겠다. 네. 그래서 자존감을 끌어올리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근데 막 그때 당시에는 십몇 년 전이니까 막 정신과를 가거나 이런 상담을 받는 것도 여력치 않고 또 네. 경제적으로 또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 일단 책을 읽어봐야겠다. 근데 책을 읽어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러다 네. 보니까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그럼 일단 쉬운 책부터 읽어봐야겠다. 어쨌든 책을 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일 테니까 그러면 에세이 작가님들의 책부터 한번 읽어봐야겠다. 왜냐면 상대적으로 경제 경영서보다 쉽잖아요. 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생각을 내가 볼 수 있는데 내 주변엔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 아,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또 들어보고 이 사람 생각도 들어보고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책을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세이도 읽고 심리학 책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약 자존감이 채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먼저 했던 거는 자존감 채우기. 그거를 먼저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뭐 수많은 책을 읽으셨을 텐데 네. 정말 이 책이 정말 내 삶에 큰 도움이 됐다. 뭐 한 권을 좀 꼽자면 어떤 책이에요? 굉장히 많지만 네. 제가 서천석 교수님의 마음 읽는 시간인가? 아, 네. 네, 그걸 거예요, 제목이. 네. 그 책을 그 당시에 읽었어요. 2013년? 4년? 그때쯤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마음 읽는 시간이라는 약간 예쁜 핑크 색깔 책인데 그 책 통해서 또 많이 위로를 받았고 최근에는 박상미 교수님 책이 있어요. 네. 네, 그 책도 약간 심리학 책인데 그 책도 제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네. 네,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네. 그 작가님 이번 책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체력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체력이 얼마만큼 중요한 걸까요? 체력이 없으면 하고 네.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는 50m도 못 뛰었던 사람인데 아, 진짜요? 네, 네. 진짜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자전거 100km를 타고 네. 국토종주 그랜드슬램을 했고 네. 그죠? 그리고 바디 프로필 7번 찍었어요. 와, 대단하시다. 예. 네. 바디 프로필 7번 찍었다는 건 그만큼 식단과 그쵸, 뭔가 뭐 몸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온 건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체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50m도 뛰지 못했던 시절에 돈이 없으니까 주말에 좀 알바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 마치고 이제 주말에 알바를 갔어요. 다음날 알아 누웠어요. 체력이 주말까지 끌어다 쓸 체력이 저한테 없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겠구나. 그거를 엄청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을 좀 키워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네. 그 생각을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자기개발 하시는 분들에게도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들을 미리 갖고 놔야지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라이프에서 책에도 체력을 잘 키우세요라는 챕터를 일부러 꾸렸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렇게 체력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럼 이제 50m도 못 뛰던 사람이 네. 자전거 1800km. 네. 그죠? 맞아요. 아, 어떻게 좀 이제 나도 이렇게 체력 약하다 싶으면은 네. 어떻게 좀 체력을 키우면 좋을까요? 운동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일단은 너무 무리해서 막, 네. 막
러닝머신 40분을 뛰세요 하면 못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운동이 흥미를 잃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버스 정류장을 한 3, 4정거장 일찍 내려서 집에 걸어간다던가 동네에 있는 공원을 10분, 20분 산책하면서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낙엽도 밟아보고 이러면서 내가 그런 감각들을 익히는 거예요. 내 몸이 움직이고 있구나. 내가 땀이 나네. 내 몸이 체온 조절을 하려고 하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시면 네. 체력이 어느 순간부터 늘어난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본인께서 좋아하는 운동이 생길 거예요. 네. 아, 나는 달리기가 재밌어. 난 달리기보다는 걷기가 재밌던데. 나는 따릉이 타는 게 재밌어. 이러면 자전거를 타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가시면서 즐겁게 하시면은 체력도 자연스럽게 늘고요. 그리고 드시는 걸 건강하게 드셔야겠죠. 아무래도 가공식품이나 약간 정크푸드 이런 것들은 인체를 해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내가 먹는 게 내 몸을 만드니까 그렇게 먹는 것들도 조금 건강한 것들로 바꿔보시는 연습. 네, 먹는 거랑 운동을 같이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 버스 정류장 이제 뭐 한두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고 네. 뭐 10분 20분 공원을 걷는 게 아 이게 정말 체력이 키워질까라는 약간 이제 회의감이 이제 들어서 대부분 이제 안 하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 거 해도 뭐 체력이 키워지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체력 늡니다. 제가 산증인이고요. 네. 제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처음에 50m도 못 뛰었는데 그럼 오늘은 50m를 한번 뛰어보자. 그래서 50m를 뛰었고요. 네. 내일은 60m를 뛰어보자 네. 해서 뛰었고요. 그렇게 해서 100m가 뛰어지고 네. 1km가 뛰어지고 그러니까 5km 마라톤을 막 나가서 쉬지 않고 뛰어서 네. 30분 만에 완주를 하고 네.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자전거도 똑같습니다. 제가 출퇴근 자전거 거리가 12km예요. 네. 근데 3번을 쉬어요. 네. 힘들어서 네. 4km 가다 쉬고 항상 쉬는 데 정해져 있어. 네. 다리 밑에서 아유 힘들어 이러고 네. 쉬고 다리 막 두들거리고 했는데 지금은 12km는 뭐 그냥 무정차로 네, 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는 거니까 뭐든지 점진적인 것 같아요. 자기 개발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뭔가 내가 습관을 만드는 것도 너무 큰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하시는 거. 미라클 모임도 똑같습니다. 네. 내가 7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4시에 일어난 쉽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너무 큰 목표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그거를 저 같은 산증인이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가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작가님께서는 그럼 이제 그 좋아하는 운동이 이제 자전거가 된 건가요? 아 그렇죠. 자전거 하고 있고 지금은 네. 필라테스랑 헬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즐겁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전거는 어떤 게 그렇게 좋으세요? 일단은 네. 이 자전거를 타면요, 그 드라이브, 자동차 타고 드라이브 할 때 보이는 풍경 말고, 정말 내 발로 굴러서 이 천천히 보여지는 풍경 있죠. 그쵸. 자전거 타시니까 아실 네, 것 같아요. 네. 그 풍경이 굉장히 좋고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뭐 스쿠터나 킥보드를 타고 이렇게 윙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페달을 굴러가지고 네. 밟는 그 희열. 그리고 내 힘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다 도착했을 때에 그 성취감 그런 것들 굉장히 강하고 아 일단 뭐랄까 제가 코로나 때 굉장히 자전거 많이 탔는데 아 그냥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네. 그런 확신이나 이런 네.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공감하시는 거 네.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자전거는 저랑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최고의 네, 운동입니다. 네. 그 겨울에는 좀 추워서 이런 뭐 자전거 타기라든지 뭐 네. 달리기 같은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네. 겨울에는 어떻게 하세요? 겨울에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그 실내에 자전거 타는 그 로라라고 네. 해가지고 이렇게 네. 굴러가는 그 평로라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시기도 하고 이제 고정 로라라고 해서 이렇게 물려가지고 바퀴를 네. 거기서 이제 굴릴 수 있는 트레이닝 방법도 있는데 네. 저는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왜냐면 야외에 너무 그쵸.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서 네. 이제 겨울에는 자전거 출퇴근은 막 눈 안 오면 하거든요. 싸매고 이렇게 싸매고 하는데 장거리 라이딩은 잘 못 가요. 왜냐면 춥고 팔다리에 동상의 위험이 그쵸. 있어서 네. 네, 그렇게는 잘 못 하고 그때는 이제 실내에서 헬스로 이제 다시 몸을 단련한다던가 네. 네, 그렇게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해야겠다 하고서 보통 이제 작심삼일의 벽에 부딪히잖아요. 네. 작심삼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심삼일을 극복하시려면 일단 뚜렷한 동기가 좀 있으셔야 돼요. 저는 항상 이 근본과 본질에 집중하는 거를 좀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네. 작심삼일이라는 건 내가 뭔가를 도전을 하고 계획을 했는데 그거를 삼일하고 때려치는 거잖아요. 근데 때려치면 내가 이거를 왜 하려고 했지? 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동기를 좀 생각해봐야 돼요.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했지? 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그럴 때는 그 동기를 정확히 내가 기억을 해가지고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작심삼일, 저도 작심삼일 되게 많이 했어요. 헬스장이 할인을 한다고 해서 네. 3개월 할인을 한대요. 그래서 3개월 끊었어요. 네. 끊고서 8일만 갔어요.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동기가 없었어요. 내가 헬스장을 왜 가야 되지? 그게 없었고 헬스장이 그냥 할인을 하니까 헬스를 끊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내가 운동을 해서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해져야겠다 이런 동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동기가 있잖아요. 네. 건강을 유지하고 싶고 과거에 아팠던 뚱뚱했던 그런 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제 동기고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가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거 생각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작심삼일이 했으면 보통 무너져요. 아 때려쳐 여기 3일 했는데 안 되고 뭐 내일 가겠냐 이러고서 하잖아요. 막 떡볶이 먹고 막 후회하고. 그쵸. 근데 내일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작심삼일을 반복해라. 네. 작심삼일이 누구나 이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습관을 내가 만드는 데까지는 분명히 무너지고 넘어져요. 네. 당연한 거고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작심삼일을 해서 내가 무너졌으면 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 목적, 네.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이루기 위해서 네,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작심삼일을 반복해 보시는 거는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거다.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네. 근데 대부분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럼 작가님께서는 그 작심삼일을 극복하게 만들어준 동기가 뭐였어요?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저는 몸이 되게 아팠어요. 네. 교대 근무를 하면서 몸이 굉장히 아팠고 빈혈도 있었고 피해 문제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위장염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럽고 사람을 되게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 네. 아픈 통증이나 질병들이 그리고 막 생리통이 심해서 막 대굴대굴 구르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생리통 없고 방금 열거해드렸던 질병들은 다 없어요. 자유로워졌고 네. 수치가 다 정상이 됐는데 네. 저의 큰 동기는 그거였어요. 아팠던데 그때 시절로 돌아가기가 싫다. 왜냐하면 너무 괴롭고 네. 무기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그랬던 것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내가 운동을 그만둔다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내가 그때 나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의 가장 큰 동기입니다. 네. 근데 이 운동을 작가님께서는 그냥 한 게 아니고 기록을 같이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기록을 네. 같이 하시게 된 뭐 이유나 시작의 계기가 있으신가요? 기록을 네. 처음엔 안 했어요. 네. 안 했는데 아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기록을.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기록을 해놓으면 사람이 운동하다 보면 운동 권태기가 오잖아요. 네. 운태기라고 부르는데 네. 네. 운태기가 옵니다. 네. 네. 운태기가 왔을 때 네. 내가 옛날에 기록해놓은 걸 보면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운동했었네. 다시 좀 열심히 해볼까?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기고요. 네. 네. 옛날에 기록해놓는 게 뭐 어디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뭐 이렇게 각자의 메모장이나 뭐 인스타그램에도 있으실 수도 있고 각자의 방법을 하셨을 테니까 그걸 보면 아, 나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운동했네? 약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 다시 해볼까? 약간 이런 동기가 또 생겨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옛날에 내가 아령을 1kg밖에 못 들었어. 옛날에 아예 안 들고 했겠죠. 네. 안 들고 해도 살이 빠졌을 테니까. 네. 근데 이제 1kg를 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거의 한 8-9kg 들고 하거든요. 그럼 내가 옛날엔 1kg 들고 했는데 지금 8kg를 드네. 약간 성취감. 그런 것들을 또 옛날에 과거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고 그 옛날에 했던 운동의 루틴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운동이 정체기가 왔어.
그리고 뭔가 살이 안 빠지고 근육이 좀 안 붙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옛날에 해놓은 운동 루틴들을 보고 네. 아, 내가 옛날에 이런 방법으로 했으니까 조금 방법이나 순서를 바꿔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에다 운동 기록을 하는 운동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팔로우가 늘고 네. 자연스럽게 협찬이 들어와요. 그래서 수익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뭔가 운동을 뭔가 한 가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콘텐츠를 올리시면 그것들이 뜻밖의 수입을 안겨주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보충제라던가 레깅스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협찬 받아서 네, 감사히 쓰면서 이제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 협찬은 내가 팔로워가 좀 어느 정도 되니까 들어오기 시작했나요? 보통은 500명 네. 넘어도 들어오고요. 1000명이 넘어도 들어오는데 네. 그 이제 그분들께서 보시는 게 뭐냐면 네. 이 계정이 정말 잡스러운 주제로 올리는 게 아니라 운동이라는 주제를 한 가지만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조금 이제 브랜딩이 조금 되어 있는 계정이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 500명이지만 찐소통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다면 500명의 팔로우에게도 본인들이 제품을 제공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저는 한 500명 정도 됐을 때부터 네. 소소하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보충제라던가 뭐 아르기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즐겁잖아요. 내가 그쵸. 좋아하는 운동을 내가 하면서 기록했을 뿐인데 그쵸. 내가 먹을 보충제, 내가 입을 레깅스를 공짜로 받아요. 나는 홍보만 해드리면 돼.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고 네. 네. 협찬도 받고 네. 네. 일석이조로 그런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500명이 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500명이요? 500명 얼마 안 걸린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뭐 이렇게 뭐 먹는 거 올리고 그렇게 인스타그램 시작을 했는데 네. 아, 인스타그램으로도 수익화가 된다고? 라는 걸 알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지금 만 팔로우 정도가 됐는데 네.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스노우볼 효과가 있어서 네. 처음에 한 2,000명까지가 굉장히 어려웠고 네. 그 이후에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명 가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500일 때나 1만일 때는 완전히 이제 뭐 협찬이나 뭐 기회들이 달라지셨겠죠? 단가가 달라져요. 제품의 협찬 들어온 단가가 네. 달라지고 네. 그리고 이제 제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소정의 원고료라던가 그런 이제 초상권 지원금 같은 것도 같이 들어와서 네.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기록했을 뿐인데 이렇게 네. 같이 들어온다고? 재미있잖아요. 그죠? 네.